장관님, 다른 네. 이슈로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할 테니까 네. 영화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아니, 900만 명 넘게 봤고 지금 1000만 돌파 직전인데 왜 마음이 불편해서 안 보셨나요?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봤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좀 보고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국민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등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없고 영화를 안 본 것은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봅니다. 제가 그 일반 영화장에 가서 가게 되면 경호요원하고 해서 10명이 가야 되는데 그 물리적으로 그것도 불편하거니와 지금 이 안보 상황에서 영화를 보러 다닌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고편이나 쇼 짧은 편이 유튜브에 많은데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2019년도에 보면은 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반란 세력들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장관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까? 예, 숱하게 말씀드렸는데 저 표현을 일부 떼놓은 거고 저런 입장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쿠데타가 불가능하다. 쿠데타가 도저히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숱하게 12.12는 군사반란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 맥락을 보고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영화와 같은 군사반란이나 쿠데타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불가능하다 생각하세요? 네, 당연합니다. 지금 그걸 마음을 먹을 사람도 없고 따를 사람도 없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장관님 말씀은 저는 네. 2년 전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군에 또 군인들이 군인 정신이 대대로 박혀 있고 또 정보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실 용산 졸속기전 하면서부터 40년 전보다 더 취약한 구조로 가 있다고 봐요. 왜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군령권의 서열 1, 2, 3위가 같은 울타리 내에 24시간 있습니다. 지금 낮에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지역에 있고 야간에는 한남동 간저 지역에 세 분이 기거하죠. 이것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아니 그게 한 시설에 모인 게 쿠데타 발생 가능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 명이 같이 있으면은 구조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조치하기가 어려운 거죠. 12.12 군사 반란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은 다시 청와대 체육 예, 뭐 그것은 제가 김 의원님께서 너무 논리를 비약했다. 한남동이고 용산에 같이 있다고 해서 쿠데타로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논리가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